안녕하세요. 공주농원입니다. 오늘은 분갈이 합식 영상 또 한번 해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팔고 남은 아이들, 이제 꽃이 또 이렇게 만개한 아이들, 또 이렇게 활짝 흰 색깔 활짝 한 거, 다 못 팔아서 재고된 아이, 꼴 맺혀가지고 으스러진 핑크,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 옛날 화분에다가 아마 합식점 하려고요. 지금 밑에 스티로폼이 조금 더 들어있는데요. 여기다가 제가 폴라이트를, 화분이 워낙 크니까 제가 이렇게 두 바가지를 넣겠습니다. 두 바가지. 두 바가지 넣고 여기 이제 마사랑 섞어 놓은 거, 마사하고 섞어 놓은 식재예요. 이렇게 화분이 워낙 커서요, 이렇게 했는데도 얘도 두 바가지 반이 들어가네요. 두 바가지 반이 들어갔고요.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. 빨강, 일단 흰색, 꽃이 있는 흰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흰색이 이렇게 꽃인데 뿌리가 아주 좋아요. 저는 뿌리 다 안 턴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 다 털지 않고 여기 위에 이렇게 나이 먹은 흙들은 좀 털어줘요. 이렇게 위에 거는 이렇게.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살살살살 자극만 주고 다 털어내지를 않아요. 좀 화분이 깊어서 제가 흙을 좀 더 넣어야 되겠어요. 높낮이 이렇게 해서요. 흰색은 너무 많이 핀 상태라서 밖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주고요. 빨강. 빨강은 아까 흰색 것처럼 좀 덜 묵은 아이예요. 요거는 가을에 팔고 재고진 거. 아직도 꽃이 이렇게 시들은가 못 따줬어요. 이렇게 해서 빨강. 빨강은 두부터 넣을 거예요. 요렇게 빨강. 물이 많이 부족하네요. 이러면 이제 분갈이 하고 물을 이렇게 분갈이 할 때 흙에 물이 없다 그러면 분갈이 하면서 물을 주면 돼요. 저는 이제 빨강을 전부 가에다 넣을까 했던, 가운데다 넣을까 했더니 좀, 그래서 가운데다가 핑크를 넣겠습니다. 이게 혼자 하려니까 화분 높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. 그거 감안해서 봐주세요. 그래서 흙 살짝 털어서 핑크 꽃이 작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, 이렇게 가운데다가 양쪽 빨강과 가운데 사이다 이렇게 넣어주려고. 좀 깊이 더, 좀 깊은 것 같아서 제가 흙을 좀 더 해서 위로 올리는 중이에요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핑크 두 개 넣는다고 그랬죠? 제가 핑크 두 개여서, 핑크 두 개라도 지금 핑크는 제가 그랬죠. 이상하게 다른 그 빨강이나 흰색보다 밥이 조금 왜소하다고. 두포터가 들어가도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북하게. 우리 고객님들 막 가격도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막 죽을까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. 그러니까 보시면서 힐링하세요. 대리만족하시고요. 이렇게 넣고 제가 여기다가 뒤에 밥이 좀 작은 이거 흰색이네요. 밥이 좀 작은 흰색, 요 흰색 보이시죠? 여기 흰색 하나 더 넣겠습니다. 얘들은 오래된 아이들이 아니라서 흙이 그냥 아주 좋네요. 그냥 이렇게 해서 통 넣고요. 이렇게 통 넣었어요. 다 흰 색깔 지금 꽃도 지고 피고 막 이렇게 하나 이더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넣어놔도 이쁘죠? 이렇게 넣어놔도 예쁜데 이제 다 된 거예요. 이렇게 다 돼서 흙으로 이제 여기 사이사이 채워주면 되는데 제가 이거 살짝 칠게요. 예, 편집을 할 줄 알면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기다리시기 안 하고 뚝 잘라내고 한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배웠어요. 제가
거기까지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답답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보시기에 또 답답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선수 다 선수일 수는 없잖아요.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옛날 화분에다가 제가 개발을 이렇게 해서 큰 화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. 지금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니까 이렇게 저기 보면 여기 흰색을 지금 아직 피고 있고요. 이쪽도 빨간 것도 아직 피고 있고 이쪽 것들은 이제 다 피고 남은 아이들. 제가 예쁜 거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? 다 팔고 남은 아이들을 심기는 거예요. 그래야 제가 키우는 게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 보셨을 때 아 예쁜 것만 심으니까 잘 되지 이런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좀 아 저렇게 못난이도 심어서 잘 되는구나를 느끼시라고 이렇게 좋은 놈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시들꽃 좀 띄고 있어요. 이제 마사도 이제 깔고 해야 되는데 마사는 이제 나중에 자리 잡았을 때 깔아도 되거든요. 지금 급하게 뭐 먼저 안 깔아도 되는데 얘도 좀 시든꽃 좀 따주느라고요. 좀 미안해서. 핑크 보세요. 핑크 얼마나 예쁜가. 여기도 핑크. 저는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합식도 이렇게 그냥 알록달록 하는 걸 좋아해요. 다육이는 심을 때 제가 한 가지 톤으로 자라는데 이 개발같이 이렇게 꽃이 있는 거는 합식을 좋아해요. 어떻게 보시면서 좀 힐링이 되셨나요? 우리 구독자님들.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요. 제 감기 목소리도 좀 나은 것 같죠? 목소리도 좀 이래서 또 기분도 업할 겸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아직 옛날 화분이에요. 옛날 화분. 그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개발, 이렇게 합식 영상 한번 해보았습니다. 또 하나 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, 걔는 또 이 흙이 다 썼어요. 여기 화분이 워낙 커서 준비해 놓은 걸 다 쓰다 보니까,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합식 영상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